영월창절사 보물지정 기념식을 3월 30일 영월창절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월창절사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건축구조적 특징과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식은 영월창절사 고유제를 시작으로 창절사에 대한 소개, 퓨전국악 공연, 문화재 영상 상영, 창절사 탐방 등의 공식 행사를 통해 10분의 충신들의 넋을 길렀습니다. 영월군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충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며 우리 영월군의 세계유산 영월장릉, 영월부관화, 영월청령포와 더불어 영월창절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단종대왕과 충신들을 기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영월군민과 기념식 참석 내외빈들께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념식이 됐다고 전했습니다.